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과 언론인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윤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가짜 수산업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건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경찰이 처음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산물을 제공받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김 씨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결과 사실 확인서는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는 자녀의 댄스 학원 수업료 수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종합편성 채널 해설위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렌트비를 추후에 지급한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